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배워볼 상황은요,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첫 출근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를 소개시켜 주거나 자기소개를 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미 제이크가 선수치고 사람들에게 다 소개시켜 줬지 뭐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여러분 introduce라는 표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표현이죠?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많이 연습하셨을 겁니다. 면접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쵸? introduce 하고 나서 a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어떠한 대상을 소개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a라는 대상을요, b라는 대상에게 소개 한번 해보다 라고 하면은요, 전치사를 to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줍니다. A라는 대상을요, 어떠한 대상에게, to라는, 이제 B라는 대상에게,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소개를 얘기를 할 때는요, 뭐로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onesel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introduce myself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소개할 때는 그쵸, introduce yourself가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대상에게 소개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roduce A to B라는 어순 구조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Can you? 동사로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핵심 동사는 바로 introduce잖아요. 그럼 Can you introduce? 그런데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신 스스로를 소개시켜줄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가 돼야 되겠죠. Can you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introduce yourself? 하면은 Yes, I will introduce myself 라고 얘기를 해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yourself요? Myself요? Myself.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을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하는 게 정말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happy to 동사 혹은 I am pleased to 동사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I'm pleased to 동사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개를 하는 게 기뻐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m pleased to introduce myself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소개하는 게 정말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에게 해서 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Introduce A to B라는 어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to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I'm pleased to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많이 쓸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o introduce myself to you. 항상 let me introduce myself. 요것만 하시지 마시고 요거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ntroduce A to B라는 어순 구조였어요. 그럼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죠. 제가 당신을 소개시켜 줄게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서 Let me introduce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소개시켜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Let me introduce you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니까 바로 to 대상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to the others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Let me introduce you to the others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 I will 가지고도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I will introduce you to the others. 여러분들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 상사가 이미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누구에게? 다 팀 멤버들에게 이미 다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럼 과거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요, My boss already introduced me. 누구에게요? 팀 멤버들에게. To the team members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과거의 상황으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My boss already introduced me to the team member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시켜줬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그래서 did I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id I introduce you?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를요? 직장 동료들에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to 하고 나서 직장 동료는 바로 coworker, colleagu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to my coworkers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제가 직장 동료들 소개시켜줬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id I introduce you to my coworkers?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시켜주는 거를 연습 한번 해봤어요. Introduce. 그런데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게 소개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할 땐 바로 Introduce A to B라는 어순구조였습니다. 요것 떠올려주시면서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가 우리 새로운 팀원 메이슨이에요. 아, 제이크 씨가 이미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랬어요? 아, 난 모르는 줄 알았네. 팀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this is our new team member, Mas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자, 이 친구가 우리 새로운 직원인 메이슨이라는 친구예요. 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Sir, 죄송합니다. 이미 저 소개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Jake라는 친구가 저를 팀 멤버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전에 배운 표현? 그쵸. 바로 어떠한 대상이 already introduced me to the team members 혹은 them이라고 얘기를 해서 Jake already introduced me to them. 이미 저 사람들한테 이미 다 소개시켜줬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did he? 아, 그랬어요. I thought they didn't know you. 아, 나는 모르는 줄 알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hank you for trying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려고 해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Thank you for trying to introduce me to the team members 혹은 to them.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면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팀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려고 해서 감사해요 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Thank you for trying to introduce me to the team members 라고 문장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시켜 주는 거를 연습 한번 해봤어요. 항상 introduce만 떠올리지 말고 혹은 let me introduce myself만 떠올리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introduce A to B 라고 얘기를 해서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게 소개시켜주다 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은 다양한 얘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